오늘 말씀 잠언 1장 2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르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여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식을 미워한 자,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을 경외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오늘 20절로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지혜의 부르심이다 라고 우리가 붙일 수가 있겠어요. 지혜가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른다. 그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부르느냐? 이 세상에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20절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또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가 길거리, 즉 집 바깥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라고 한 것은 외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외쳐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장, 거리에서 또 그 소리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디서 그들을 불렀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르실 때, 빛으로 임하셨을 때 어둠 바깥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한 건 밖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불러내기 위해서 밖에서 소리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믿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믿음의 바른 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칠 때에도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또 제사장들은 거기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하지만 고통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어찌하면 될지 찾아 헤매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요단강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바퀴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거리 밖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마치 타인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빛이 이 땅에 왔고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빛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먹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했던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보잘것없이 외면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빛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을 드러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복음 앞에 그들은 거짓 것인 것이 드러났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가치 없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소리 같을지라도 그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에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는 것 같고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 같지만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그 말씀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지혜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이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 빛이 가려질 수가 없었던 것은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 하는 말씀이 만약에 등불을 켰다면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빛은 반드시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를 부르실 때 그 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 되어지면 그 빛 앞에 내가 나아가서 빛을 가진 자로서 빛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빛 앞에 나아가서 어둠이 드러나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가 지혜를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빛을 가진 거예요. 빛을 가졌다면 빛은 드러나게 돼 있고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사람이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지혜가 나를 부르시고 부르셨을 때 어디로 나아가도록 부르셨느냐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빛이 내게 임하고 그 생명이 내게 임함으로 내게서는 빛과 생명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왜 빛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지혜가 나를 불러요. 나를 부르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 또는 어떤 안일함으로 어떠한 평강을 누리는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어떤 말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온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 먼저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림자와 같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가 외쳤지만 그는 실상에 대해서 준비케 하기 위해서 외쳤던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왔지만 그 빛은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빛이 아니고 참빛은 오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이 빛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스스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체가 이 땅에 내려왔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나를 부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어둠이 가득한 이 집에 뭘 하겠어요? 그 지혜를 불러들여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암흑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내 심령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거함으로 비록 세상 가운데 비록 어둠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전과 다르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와 함께 마시며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말씀. 그래서 지혜가 부를 때에 십자가의 복음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거야. 그 빛을 생명을 모셔드릴 때 내가 빛의 아들이 되어지고 빛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21절을 보니까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의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외치느냐.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어기, 성문에 드나드는 그곳에서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성에 드나드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거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여기서 질문을 몇 가지 해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리석음을 사랑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 비웃는 자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자기들이 비웃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이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복음을 곳곳에 다니면서 외치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래서 돌아다니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찾으려고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의인을 찾으니 의인이 아무리 찾아도 없었더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인이 될 자를 찾으신다는 거야.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높은 곳에서 또는 성문 어귀에서 외치는 것은 그 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자를 찾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걸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그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미련하게 행하고 있는 것은 그 지혜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서 어리석게 된 자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게 된 자요. 내가 스스로 뭔가 안다고 높아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거만한 자에 속하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이 참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한다라는 걸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십자가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이 말은 주님이 어디서 죽으신 걸 또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 바깥에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문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피 흘림을 당하셨어요.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성문 밖에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성문 안에 들어다니면서 그들이 성문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 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부르신 것은 성문 밖에 있는 죄인인 나를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피를 힘입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십자가를 패스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문을 통해서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 성전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다른 문이 아닌 이 생명의 문을 통과해서 반드시 통과해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의로운 삶, 생명의 삶, 지혜의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르고 높은 곳에서 성문 어귀에서 부르는 그 이유는 복음은 곳곳에 모든 곳에 다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서 함께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람들이 교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그들이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은 받기는 기뻐하지 않냐고 그 십자가에서는 속히 떠나서 오히려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쉽게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바로 이 십자가를 혼미케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의 역사인데 오히려 그것을 더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따라가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안에 탐심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는 탐심이 육체의 생각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빛을 미워하고 어둠에 속하기를 원하는 그들은 자기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그 빛 가운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하게 부지런히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빛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나올 때 당연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드러나게 돼 있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움츠러들고 숨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기를 거부하고 어두운 가운데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오히려 기뻐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서 떠나가고 나는 빛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지혜 부르심을 매 순간 받고 계십니까? 지혜 부르심은 예수님과의 연합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의 부르심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위고 또 반응입니다. 이것을 겸손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한 말씀. 내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주셔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스스로가 이 땅에 있는 그 지혜로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그저 낮은 자로 전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진 자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와서 나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서 회개케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책망케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게 꿀처럼 달게 느껴질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책망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나의 죄가 드러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 때,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부어주어서 새 사람을 만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 그 성령을 받는 걸 어떤 은사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임하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 사도행전 2장 4절에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아야 할 것을 말하죠. 왜? 성령 충만함을 그 제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서 그 하늘의 비밀을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디아스포라 되어진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그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또 각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이 많은 자들의 귀에 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내 입술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말씀이죠. 남정과 여정에게 하나님이 기름물 한량 없이 부어줄 것을 말씀했고 그것이 그대로 마가 다락방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빗대어서 외치고 있음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부르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셨어요. 지금도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지만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하면 결국은 나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셔서 구원을 끊임없이 베푸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적과 표적은 받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고 은사를 입고 해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 가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불렀어도 듣지를 싫어하였고 주님의 권능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을 돌아보거나 그에게 돌아가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전하여도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따르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어찌하여야 될 것인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이냐 아니면 그 교훈을 멸시하는 자이냐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른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일을 다 나레이터해요. 그것을 다 말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연결해가지고 증거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갈며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에 나와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은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할꼬 하면서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그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지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니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면서 돌을 쳐서 오히려 멸시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부르심 때 거기에서 반응을 보이셔야 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는가? 27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으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이와 같이 두려움과 재앙과 고통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이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면 다행인데 주님이 너희가 나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죠. 이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소경이 되어서 감겨졌기 때문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주님이 두려워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지런히 부르고 부지런히 외치고 했어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외치고 부르짖을 때 그것을 외면하는 자 주님도 외면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지혜의 부름에 내가 외면한다면 주님도 우리의 부르심에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재난이 왔을 때 그때 가서 부르짖으면 늦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29절과 30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미워하고 주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을 받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업신여긴 사람 주님의 책망을 업신여긴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서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서 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지혜 부르심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즉 십자가의 복음은 외면하고 듣기 좋은 다른 복음을 택해서 가면 그 말이죠.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로다. 그들은 자기의 택한 대로 하나님이 그거에 배부르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것이 바로 재앙의 배부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배부름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먹게 되어 있다는 것, 자기의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할 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냐 아니면 슬피 우며 이를 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 이것의 결정은 바로 지혜의 부르심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 지혜를 멸시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안위하다가 멸망에 되어지지만 오직 지혜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부르신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문이 없어요. 그 지혜 부르심은 곧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여 드리길 원해서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기꺼이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한 베드로의 말에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좋아서 다른 복음을 따라갈 때는 결국은 폐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부르심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나아가서 육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을 주시니 그 지혜가 충만해져서 그 빛이 충만해져서 생명이 충만해져서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에서부터 떠나 안전하게 거하는 자가 된다. 즉 예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모든 죄악의 고통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시고 십자가에 내가 함께 연합되어져 이전의 죄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모두가 일어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악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그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게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밖에는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지혜가 우리를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거리에서 부르고 또 광장에서 부르고 높은 곳에서 부르고 성문 어귀에서 부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지혜를 그 지식을 멸시하는 자가 받을 멸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 경청하고 그 지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으로 사는 빛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그 지혜 부르심 앞에 외면치 아니하고 멸시치 아니하고 거절치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자여 그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에 오직 그 지혜 부르심에 잘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그 빛을 바람으로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건져내게 하시고 오직 단 한 번 우리를 부르시는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일어나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